예. 근데 어쨌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주 심오한 뜻을 품고 있어요. 그게 바로 E는 MC제곱입니다. 예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물리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. 그 전까지는 그 베른이라는 곳의 특허국 공무원이었어요. 근데 1905년에 광량자 가설, 그다음에 브라운 운동,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세 가지를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바로 취리 그 공대 교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안정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참 재미있는 게 E는 MC제곱이라는 그 공식이 사실 누구나 꺼낼 수 있었어요.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피츠제럴드라든가 뭐저 맥스웰이라든가 로렌츠라든가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을 거의 다 유도했었어요. 근데 누구도 거기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못 꺼냈어요. 아인슈타인이 운도 좋았습니다. 뭐 축구로 말하면 뭐 로렌츠가 거의 뭐 수비진 한세명 제끼고 센터링 했는데 맥스웰이 슛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오다가 아인슈타인 머리 맞고 들어간 겁니다. 거의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누구도 E는 MC제곱을 못 꺼냈는데 이 공식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. 뭐 보통 이런 강연에서 우리가 수식은 별로 동원하지 않는데 이건 뭐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E는 보시면은 에너지죠.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뭐 양쪽 다 됩니다.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바로 이것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가 됩니다. 그다음에 광자가 뭡니까? 빛이에요.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갱이로 볼때 광자라고 합니다. 포톤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입자와 반입자로 쌍생성됩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가진 그 광자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듭니다. 전자를 만들면 양전자를 만들고 더큰그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만듭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쌍생성시킵니다. 그다음에 입자와 반입자는 광자로 쌍소멸됩니다. 또 전자는 양전자를 만나서 빛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려운 입자 물리학적인 성질도 전부 이 공식에서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히 그 원자폭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. 근데 뭐 두려워하실 것까지는 전혀 없어요.